사주에 네. 내 부모 밑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되네. 본인이 내 부모 밑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된다는 것은 내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크라는 사주가 못 되고 또 한번 물어보자. 내 부모가 부모와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뭐하지만 내 부모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걸로 보여. 정신적으로. 그치? 그래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때리면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때리면 아버지가 안아줘야 되는데 네. 너네 집은 서로 때리는 걸로 보여. 네. 아버지가 자식 머리채 들고 때리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때리고. 네, 맞아요. 그치? 네. 너 덜덜덜덜 떠는 게 내 가슴을 지금 너무 떨리게 보여. 떨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집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안아주는데 왜 내 부모는 두 분 다 술도라일까? 왜 제정신이 아닐까? 어린애한테 밥 시키고 어린애한테 술 시키고 긴가만 대답해? 네,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냥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치? 네.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이미 중학교 올라가기 무렵, 초등학교 그 무렵에 너 부모 공 이미 끊겼어. 그러면 묻자. 고아로 살았냐, 떨어져 살았냐. 고1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거의 저 혼자 동생 키우다시피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1 때 이혼을 했지만 이미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이미. 너네 부모는 남남이었고 너네 엄마도 술 먹으면 미친년이고 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자식 앞에서 네. 너네 아버지도 술 먹으면 미친놈이고 네. 왜 이렇게 폭언의 폭력 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시키고 그치? 네. 응? 하루가 불안할 일이 없어. 동생 있다 그랬지? 네. 동생 잡고 동생 손 잡고 동네에서 시끄럽게 소리 나면 벌써부터 아 술 한잔 질리면 네. 너는 숨어야 돼. 네, 맞아요. 응? 장롱 속으로 숨어야 될까? 자는 척 하느라 바빴어요. 불 꺼놓고 네. 있어야 될까? 무심하다. 엄마가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도 다 하고 아버지도 다 하고 험난 인생 살았구나. 불쌍한 인생 살았구나. 근데 그런 인생이 그래 초년 고생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초년 고생은. 근데 또 초년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우리가 중년 고생 중년복 말년복 있다고 그러잖아. 그치?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복이라곤 복이라곤 씻어서 볼 수가 없냐? 찾아볼 수가 없냐? 어? 큰 소리 내놓고 울어도 된다. 오늘만큼 아가야 울어라. 나랑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난 것 같지만은 그냥 내가 오늘은 신의 몸주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가야 울어라. 너네 신명이 말해주겠지. 그렇겠지? 그냥 그래서 누가 너한테 조금만 잘해줘 버리면 빠져들고 조금만 잘해주면 빠져들고 그치?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워. 조금만 잘해주면 빠져들고. 그래서 원래는 네가 22살, 네. 21살 남자 만나도 동거 생활을 했어야 되고. 맞아. 그치?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가고 한 사람도 폭언이요 폭력이야. 긴 것만 대답해.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말고. 폭언. 그치? 그 삶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응? 모르겠다. 뭔지 모르게 면사포 쓰게 보이지가 않아. 안 썼냐? 네, 안 썼어요. 그치? 네. 면사포는 안 썼는지 몰라나? 또 이 남자는 안 그랬겠지. 맞아도
애로우니까 참고 살고, 남자가 나 버리지 않으면 또 참고 살고,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말 했지. 세상이 야속하고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네 갈래 여섯 갈래 아홉 갈래 길이 있어. 내 길이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될까? 어느 쪽이 걸어가야지 내가 한번 편한 인생을 살까? 마음 안 아픈 인생을 살까?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땅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그렇게 울지 마. 묻어둔 것도 네 가슴이 병돼. 네 목소리가 나오기 싫으면 음성 처리해달라 그럴게. 크게 울어. 내가 음성 부탁할게. 네 음성 처리해달라. 모자 네 음성 처리해달라 그럴 거니까. 핀 껍데기가 사는 것 같아. 핀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네 마음이 그래. 어떻게 돈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저 인생이 나 너 나이 몇 살인지 몰라.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한 너가 오늘 왜 이렇게 안쓰럽고 왜 이렇게 불쌍하냐. 그냥 어느 누구한테 손잡고 그렇지 그랬냐. 아는 언니가 있었다면, 아는 친구가 있었다면 너 속내 좀 털어놓고 밥 한 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해봤자 뭐해. 왕따 인생인걸. 내 부모가 너를 이뻐하지 않았는데 살나간들 밖에서 남자 만난들 챙겨주겠는가? 아니지. 그래. 거기 까딱까딱 한 걸로 알아들을게. 그만 맞아. 그만 맞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은 열심히 번다고 보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참 돈에 선풍이 달린 것도 아니고 못센 비바람 치는 것도 아니고 눈바람 치는 것도 아닌데 웬 니마 그렇게 힘이 들게 사는지. 세상 사람 지나가다가 쟤는 괜찮게 사는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쟤는 행복한가? 응? 나는 안 행복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생겨버렸어. 네, 맞아요. 누구를 못 믿겠어. 아무도 못 믿겠어.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아무도 못 믿겠다고 그냥 나 내비두고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나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 참으면 어떻게 하나. 항상 불안함이 상상 살아요. 아 별이 살아본 적이 없어. 나이 살짝만 나 있어줘. 띠하고 생일하고. 시로 써드려야 되나요? 시? 아니야 시 쓰지마. 생년월일하고 생년월일만 써드리면 돼요. 내가 눈이 나빠. 네. 몇 살인 것만 써줘. 너 내 말 잘 들어. 네. 피눈물 나게 울고 살았다 그랬지. 네. 피눈물 나게 부모의 사랑 없었다 그랬지. 네. 사랑 없는 건 좋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부모가
잡는 대로 잡아서 때리고 닥친 대로 때렸는지 밟아가면서 때렸는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싸대기를 그렇게 쳐 때려가면서 그렇게 부모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낳지 말지 왜 지들 좋아서 나누고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런 아가 잘 들어라 너 있지? 네. 남자 보고 없어. 정말 없어. 근데 네가 어디 가면 우리 같이 신바람이 세단 소리를 많이 들 거야. 저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 같이 모신이가 비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모신이가 뭔 말인지 알지? 네. 너가 더 세니까 확실히 이길로 올라오면 오고. 안 울라면 네. 정신 바짝 차려서 그냥 내 어렸을 때 서른만 갖고 있지 말고 응? 네 걸 한번 해볼 생각을 한번 해봐 너 장사를 응? 내년도 괜찮고 네. 내 후년도 괜찮고 네. 가면 갈수록 네. 너 나날이 시들은 꽃에 물 주면 다시 꽃이 피어 마른 거 아니야 네. 마르면 죽어 네. 그러나 너는 피어. 그 꽃이 이제. 그래서 천년고생에 모진 품밥 맞았던 거 네. 말려는 괜찮아. 단 남자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말 못하겠다.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또 너 역시 남자한테 너무 집착을 해버리고 예 버림받은 인생을 너무 살다 보니까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와서 잘해준다는데 나는 100번 잘해주고 1000번 잘해줘도 나는 체인 남자한테 버림받는 인생밖에 안 됐고 뭔 말인지 알았겠지 네. 역시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나는 100번 노력을 해야지 남이 나를 이뻐했고 너 그런 인생 살았어 그치? 맞아요 응. 제가 항상 맞춰주려 바쁘고 눈치 보려 바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냥 이제는 네 마음에서 내 힘들어 하고 살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 하지 마. 왜? 비가 쏘니까. 더 큰 사람이 더 너한테 뭐라 하면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말했나. 그런 심정이 들잖아. 그러나 네가 40살만 넘어가면 40 하나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힘은 들겠지만 마음의 고생은 들겠지만 악바리처럼 돈을 모은다 생각해. 몸 상하지 않는 한에 아무 사기치지 않는 한에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갖고 있는 건 없겠지만 내가 고생한 보람은 네가 쌓여 응? 네. 나는 돈이 언제 생길까요? 넌 그거 묻고 싶었을 거야 나한테 네 나도 답답하니까 그치? 나는 언제 필까요? 묻고 싶었을 거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있는 남자 네 남자 아니야 그래도 네가 아닌 거 알아 아니면서 네가 잡고 있는 거야. 네. 간다 했을 때 마음에 슬슬 집착증 내려놓고 마음에 준비해놔. 네. 해놓고 놓으면 갈 때 네 상처가 고름에 대해서 또 네 눈에서 피눈물하게 만들지 마.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해줘라. 네. 아무도 너를 사랑해준 네가 없었잖아. 그치? 너라도 네가 너를 사랑해. 많이 이쁜 얼굴이니까 너라도 너를 사랑해주면 내가 무당으로서 장담한다. 무당으로 장담하는데 40둘, 40세 마음의 상처는 있겠지만 남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그게 상처가 돼서 들어온다. 네. 알아듣겠지? 네. 그게 너한테 또 멍이 돼서 들어온다. 응? 네. 미안하다. 내가 오늘 손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너는 안 보고 보냈으면 싶었는데 안 보고 보냈으면 너 어쩔 뻔했냐? 응? 너 그 실망감을 어떻게 또 감당하고 갈 뻔했냐? 그냥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미안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내가 대신 사랑해 줄게. 마음으로. 알았지? 그냥 무당으로 싹속한다 그랬지? 돈 갖고 있으면 땅에 묻어. 꼭 남은 주지 말고 땅에 묻어.
너는 언젠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 있을 것이고, 남자 복이 끝까지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남자 복은 내 53이 돼야지 내 남자 들어와. 그럴 때까지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응?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괜찮다, 이 사람이 괜찮다 그리고 골라서 사는 건 아니잖아. 네. 그치? 네. 그냥 뭐 네가 상처만 이겨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 네.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됐냐?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 없어? 물어보고 싶은 거 말해봐.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다 말해줬어? 네. 힘내. 감사합니다. 알았지? 네. 많이 힘내. 장사 한번 진득하게 하나 배울 거 있다면 네. 진득하게 불안증 조금 고쳐가면서 조금 밖에 웃어가면서 진득하게 인내라 그래야 되지. 네. 인내심만 조금만 키워.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 장사라는 게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가라고. 네? 하라고. 어떤 쪽으로 하면 될까요? 거기서 내가 어떤 쪽으로 하란 말은 못해. 네. 그래도 네가 그냥 난 내 적성에 이게 맞아. 내 적성에 이게 맞아. 근데 지금 너를 넣었을 때는 나한테 들어올 때는 딱 적성이라는 게 지금 뚜렷하게 아, 보이죠? 응,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런데 네가 40살에 딱 지나고 네. 딱 어느 순간 이거 내 거다 딱 그거하고 합의가 될 때가 있을 거야. 네. 그때 해. 네. 무조건 해. 네. 알았지? 네. 그때는 그 보살님 난 다시 찾아와. 네. 보살님부터 나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또 나 막 그렇게 놓고 못 하는 사람 안 해. 알았지? 네. 꼭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니까. 할게요. 그 대신 꼭 성공해. 네. 잘 가. 감사합니다.